나머지 알트코인도 매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과 그에 대한 정확한 풀이 좋습니다. 회사에 한국 직원들에게 비트 소개했고 도리님 방송도 소개했는데 잘 보고 멘탈 잡고 있다고 하네요. 좋은 자료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캘리포니아 드리머님께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 뭐 상상을 초월하는 고래십니다. 예, 이더가 1000단위, 예, 비트가 100단위, 예, 거의 교과서에 나온 전설적인, 예, 드리머님. 초대방님께서 단타나 치던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네요. 아, 지팔아서 올리겠습니다. 이제 20% 수익률이네요. 아, 예, 곧 있으면 또 2배, 예, 3배 될 겁니다. 초대방님 축하드리고요. 예, 2021년도 코인 건물 제시고 초대방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방님, 예, 캘리포니아 드리머님, 예, 살벌합니다. 예. 아, 살벌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예, 이게 그 100단위에서 1000, 예, 큰 걸로 1000개 단위가 넘어가는, 예, 요런 거, 요런 기적. 예, 레전드. 링크 고래네요. 예. 아, 이거는 거의 뭐 준 재벌, 예, 요 정도로 들어가시죠. 아, 대단하십니다. 보셨지 형님들? 아, 요런 거예요. 도리나티가 이런 겁니다. 예. 황금정원님께서 요즘 아파서 병원 다니고 계신다고 어제는 조직 검사 들어갔네요. 다음 주 결과 나오는데 마음을 편히 해요. 그 공포에 가는 분들이 더 많다. 예. 황금정원님 마음을 편히 해요. 뭐 이래도 뭐 저래도 뭐 이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예. 그러면은 더 좋은 일 생길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고. 위맷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방송은 제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님 광복절 이벤트 감사합니다. 운 좋게 들어간 텔방 선배님들께 인사 오지게 하신다고 공부하다가 막혔던 부분이 뻥 뚫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초초초 대박 나시기를. 같이 들어간 동기분들도 잘 부탁드린다고 위맷님. 예. 예, 2011년 코인 건물 주시고, 예, 위맨님, 황금정원님, 예, 축하드립니다. 예. 아, 또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 갱년기 이후로, 예, 도리님 방송 듣고 우울증도 사라졌어요. 예, 우울증, 좋습니다. 우울증, 수면장애, 그리고 소화계통 불량, 그리고 불임, 요거 네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 도리도리 확실해. 예. 그래서 주변에 불면증 계신 분들 소개 많이들 하세요. 아들아 너 재벌 2세 됐다님께서 신고합니다. 영웅 아들 너 재벌은 8.15 특사명에 따라 2021년도 8월 16일부로 정규 방 입성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하신다고. 예, 예, 재벌 2세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 2021년도 코인 건물 제시고 초대방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이팅 건강하시고요. 뭐 이거는 임상 결과로 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그 뭐다 뭐라 그럴까 그 임상 실험을 발표를 하든지 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성 분당 건물주님께서 예 감사 편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2018년도에 다단계 채굴로 예 작은 거 한 장 날리셨다고. 1000만원 이상 날리신 것 같아요. 제 평생 일터인 피아노 학원을 정리하게 되셨고 제 남편은 철통 밥통 탄탄하던 국가 공기업에 다녔는데 사업한다고 전 재산 날려드시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 가정을 이끌고 가야 할 책임 노후 대책 여러가지 생각 많이 하시다가 17년도 후반 부동산 빌라 몇 개를 분양받아서 갭투자 그러나 2019년 역전세가 나서 그래서 제가 받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빌라까지 전세로 다 내놓으시고 돈을 내주고 나니 한 5천 정도 남았고 비트 1.5개와 이더 20개 리플을 조금 사시고 반지하에서 몸테크를 하셨다고 앞이 캄캄하고 어찌해야 할 줄을 몰라서 하나님께 종교는 기독교 하시고 도중에 유튜브에서 도리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돈이 없으니 리플 1000개만 모으자 그리고 10만원 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면 작은 거 한 장 날린 거 회복되겠지 하면서 작은 거 한 장이 지금 이게 1억인 것 같습니다.
아, 도리님 방송을 듣다 보니 다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닉네임부터 건물주라는 것을 바꾸고 작은 학원 하나 차려서 레슨도 열심히 하고 돈이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으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고 2020년도 5월 달부터 이제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오후에는 피아노 레슨 5-6개월 동안 하고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는데 그래도 막 열심히 하신 거예요. 요양보호 일 하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출장 레슨 개인 레슨 차로 움직일 때마다 항상 도리님 방송을 들으시고 본방송은 당연히 듣고 세 번은 기본적으로 보고 도리 TV의 요점 정리 필수가 됐고 그러다 보니 확신이 더 갔고 그 위에 위장병과 불면증이 사라지고 여기 봤지 형님들 이게 임상 결과로 이거 드러났어 아시겠지 형님들 여기 박수 어디서 이거 병까지 거쳐 형님들 불임에도 좋습니다 계속 이해해 드리지만 그래서 요렇게 뭐 이거 임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거짓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 방송에도 이런 부분은 많이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불면증 사라지고 코인이 불어나 이번에 하락장에 드디어 비트 3개를 채우셨다고 에이다만 빼고 나머지 도리님 포트폴리오 전부 다 채웠다고 합니다. 아, 이건 거의 뭐 인간 승리 아닙니까? 제 평생 피아노만 하느라 엄청 컴맹인데 나노 공부하시라는 도리님 말씀대로 노트북 사갖고 나노를 스테이킹할 정도로 했답니다. 이 정도면 컴맹도 탈출했죠.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형님들. 이번 인생은 나노 하나 마스터. 요거 하나 배우고 간다, 요 느낌. 네, 이것까지 다 하셨단 겁니다. 다 도리님 덕분입니다. 도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여전히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형님들, 누나들. 그래서, 이제는 행복하게, 아끼지 않고, 자신에게 이렇게 사은품을 주시면서, 선물을 주시면서, 이번 날씨 더웠는데, 수박도 비싼데, 수박 마음 놓고 실컷 먹고, 크고 좋은 걸로다가, 그리고 에어컨도 빵빵 틀면서 도리님 방송 틀어놓고 있으니, 제가 유식해져서 아들과 며느리 제 주위에서 저절로 전도가 되고 있다는 거. 남편도 제게 엄청 잘해요. 설거지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집 안에 화목까지 이게 다 왔단 말이에요, 형님들. 다시 한번 박수. 그냥 가정 자체가 거의 그냥 가고, 이제 나머지 있던 학원으로다가 그 돈줄인데 그것까지 날리면서, 진짜 극한 상황까지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형님들? 한 줄기 희망이 돼갖고, 지금 엄청 유식해지고, 멘탈도 강해지시고, 돈도 버시고, 비트가 기본 3개에 이더 빼고 나머지 포트폴리오 완성에, 지금, 신랑분께서는, 지금, 업고 다닌다는 뭐 고유 사연 아니요. 형님들, 요런 겁니다. 제 방송 별거 없어. 이 정도. 예. 더 좋은 일,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전 세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해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인식의 증가가 계속 있고 다들 전 세계적으로 코인 투자하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박수. 도리님 힘나시겠어요. 도리님이 여러 살렸어요. 푸른 물감님께서. 감사합니다. 근데 초반부터 형님들 누나들이 저한테 이거를 굉장히 많이 주셔서 이거 또 소스 하나를 좀 이게 또 드려야지 이렇게 또 기분 좋은 사연이면 또 소스를 하나 드려야지 제가 형님들 누나들한테 드릴 게 뭐가 있겠어 소스 드려야지 자 형님들 박수 갤럭시 디지털 비트코인 선물에 초점을 맡은 ETF를 출시했습니다. 신청서를 SEC에 제출했는데 이거의 뭐냐면 선물 기능이 있고 약간의 펀드의 기능이 있으면은 게리 겐슬러가 ETF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드러머님께서 2주 전 초반 상승장에 XRP 400개를 이 선물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늘렸다가 가벼운 조정에서 7,000개를 잃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중독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 아, 이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까? 하, 제가 이거 나오게끔 한번 해드릴게. 근데 미리 이야기는 드릴게요, 형님들. 선물 광고가 많이 들어와.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광고할 수도 있어요. 예, 욕하지 마. 근데 선물에 대한 위험성은 알려드릴게. 이거 선물해갖고 돈 번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 왜냐면은 선물은 무조건 가라는 대로 반대로 갑니다. 제가 얘기해드리지만은 전부 다 코인 하시는 분들, 뭐 한다는 분들, 롱가잖아요. 롱가잖아. 그럼 숏이요. 전부 다 숏 간다고 그러잖아. 그럼 뭐예요? 롱이요. 이 건물주님께서 도리님 11월 달 되면 이사하게 될 것 같아요. 저의 편지 내용 읽어서 감사드린다고 이 건물주님께서 이사까지 퍼펙트. 예, 방금 사연의 주인공 이 건물주님께서 예, 이사까지 예, 마침표 찍어주셨습니다. 예. 예, 2021년 코인 건물주 대출 초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주님 화이팅! 예,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선물하면 무조건 그지야. 이거 무조건 하면 안 돼. 그리고 뭐냐면 지금 여기 하면 여기 저도 광고할 수 있어요, 형님들. 나중에 광고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 아니 나도 광고는 광고 이렇게 수익으로도 이게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는 지금 다 해. 바이낸스고 뭐고 다 있기 때문에 다 합니다. 디파이하고 스테이킹하고 이런 거 다 있듯이 모든 거래소들이 선물은 다 들어가요. 근데 형님들한테 이야기 드리지만 선물을 하지 마세요.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반대로 하면 확률은 50% 정도 된다. 근데 많은 비중에 따라가면 무조건 이거는 손해입니다. 무조건 돈 잃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선물 광고, 선물 유튜버도 많아요. 이분들이 돈을 하루에 뭐 방송할 때마다 300만원 뭐 500만원 하잖아. 500만원 막 충전해갖고 이거 뭐 하루만 해도 날리고 이러잖아. 막 재밌지. 근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형님들.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돼. 이 방송을 하는데 이 돈이 진짜의 돈인지 아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순진하신 분들은 이걸 갖다가 유튜버가 진짜로 해갖고 이걸 갖다가 잃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선물 회사가 있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데가 바이비트지. 바이비트 같은 경우 바이비트 대표하고는 전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하고 만났고 전에도 저거 광고 같은 거 할 수 없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송님도 뭐 직접 만나셨고 다 했단 말이요. 했는데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든 거야. 얘 이 돈을 갖다가 그냥 제 계정에다가 이거 방송용으로다가 써야 되는데 이거 넣어주세요. 이거 할 수 있는 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손실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 손해난 부분. 그것을 지금 뭡니까? 유튜버 분이 수익이 있어요. 근데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보다 낫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이 만약에 롱을 간다, 숏을 간다, 픽을 줬었을 때 아니, 잃으면 잃을수록 더 이익이 되는데 굳이 따가게 할 필요가 있을까? 알고 하세요, 이거를. 알고 하시라고. 그리고 뭐냐면 선물은 갑자기 해갖고 막 수익이 엄청나다 보니까 이거 갑자기 획 이게 사람이 가다가 뭐라 그럴까, 형님들 누나들 코인 투자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딴 데서 떨어진다 하니까는 진짜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2, 3일 정도 있다가 한번 미칠 때가 있어. 손가락이 그냥 가, 글로 팔어, 매도를. 도리도리가 그렇게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미쳐가지고 손이 미쳐갖고 누를 때가 있다니까.
100번, 1000번 중에 한번 누를 때가 있다니까 그때 돈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내가 뭐 10억이고 20억 벌었어. 아 이거 한 번만 튕겨서 진짜 막판만 하고 다시는 선물 안 해야지 하는데 이거 누른다니까 그때 가는 거야. 롱숏은 진짜 세력들이 돈을 많이 갖고 수치적으로 얘네가 얼마만 해갖고 이걸 갖다가 던지면은 알아. 수치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0%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가면 그나마 50%. 아시겠죠? 절대 하지 마라, 선물. 진짜 그지되는 지름길이요.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이거의 선물.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 센터 부자님께서 예 지존이 되는 그날을 고대하며 도리님과 도리나티님들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영원히 지속하고 싶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예, 2021년도 코인 건물 지으시고 초대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센터 부자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거는 사놓고만 있으면 100% 돈 버는데 그게 다 욕심이에요. 그게 진짜 도박이고 그래서 그게 그거 한번 그 이겼을 때마다 쾌감이 생겨요. 아 진짜 막 차트 내려가고 올라갈 때마다 막 뭐 10배 이래버리면은 막 그 엔돌핀이 막 그 스릴이 있단 말이야. 그 못 빠져나옵니다. 한번 그게 거의 에펜하고 같기 때문에 예,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예, 절대 거기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몸까지 다 망가집니다.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울 신랑이 나 몰래 선물해서 집 날렸어요. 선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선물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선물하면 기본적으로 최소 잃는 돈이 4억이에요. 조금 많이 잃으면은 12억 정도. 계속 그 이야기 됩니다. 캄스님께서 예, 얼마 전에 작은 거 석장 사기 당하고 유튜브보다 도리님 방송 우연히 접하고 멤버십 가입했습니다. 선배님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열심히 활동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캄스님. 예, 2021년도 코인 건물 제시 초대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캄스님 화이팅! 예,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근데 다른 분들 다 이런 얘기 안 하지. 응? 절대 선물은 안 하신다는 거 좋다는 거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저 광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라는 거 예. 광고비만 받겠습니다. 예. 나중에 하게 된다면 알고들 하세요. 알고 하시고. 아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아, 미쿡에서 예, 캘리포니아 드리머 고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형님들 지금 뭡니까? 콜리누도 팔지만 지금 빅샷에 나오는 예, 마이클 버리도 지금 뭡니까? 미쿡의 주식을 팔고 있어요. 예, 코인베이스 스퀘어 얘네들 다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 주식 다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 부분 이야기 드려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자, 형님들 요거 박수. 자, 여기 보시면 시그널 갑니다. 시그널. 아, 우리가 다 아는 시그널이야. 시그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 또 기사에서 또 안다는 또 그 도리도리는 우리 아시겠지만 필드를 뛰었잖아요, 형님들. 다들 이렇게 미덥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구찌로 인해서 미덥도 한번 못 가시보시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아, 도리도리는 필드를 뛰었던 입장으로서 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김일기님께서 별일 없지. 예, 별일 없습니다. 예, 2021년도 코인 건물 주시고 초대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기님 화이팅! 예,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게 욕심 때문에 그런데 선물은 하지 마세요. 선물 안 와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어. 근데 그건 투자인데 선물은 100% 도박이에요. 예, 도박은 잃습니다. 계속 이야기 드려요.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비트코인 10만 달러는 예, 자석에 도달했다. 예, 턱 붙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형님들 시그널이 그때도 왔었잖아. 저스틴 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님들? 7월, 8월 상승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뭐라 그랬습니까? 예. 베리 실버튼.
뭐라 했습니까? 3분기, 4분기 상승이라고 했습니다. 로또님께서 잘하고 있어. 예, 감사합니다. 예, 2021년도 코인 건물 주시고 초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로또님 감사합니다.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예, 예, CEO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요. 예. 아, 요거 기사가 잘못 나왔네. 예, 맞습니다. 예, CEO 아닌데, 지금, 예, 이렇게 올렸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요거 뭡니까? 요기? 제가 요걸 뽑아냈지, 형님들. 아, 요 시그널 뽑아내는 거는, 예, 거의 탑이다. 계속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 뭐라 했습니까? 9월, 10월. 형님들, 그죠? 그죠? 요거 뽑아냈잖아, 도리도리가. 예. 근데, 지금 뭡니까? 예. 요거. 요 때도 갈 수 있습니다. 10만 달러는 요 때도 갈 수 있어요, 형님들. 예. 그리고, 기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예. 요 때도 좀 기대를 좀 해야 된다. 아, 요거는, 아,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요거. 예, 형님들, 2번 지우면서 알려드렸습니다. 2번 지우면서 알려드렸어요, 형님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예, 감사합니다. 자, 형님들, 요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도리님은 예언가, 그쵸, 형님들. 요거였는데 그대로, 도리도리 그대로 이거 뽑아내잖아. 세력들이 미리 얘기하는 거, 시그널 뽑아내는 거 귀신이요. 인정하지, 형님들. 1번 매우 그렇다. 2번 아직 잘 모르겠는데? 딱 7, 8월 찍어내고 얘 3, 4분기 했는데 그냥 뽑아내잖아. 얘 뭐 망설임이 없잖아, 형님들. 어? 작년 10월에도 같은 말씀 했어요. 예, 9월, 10월 불장이시라고 조성원님께서. 예, 빨리 정규방으로 들어오셔야 될 분이네, 성원 형님. 응? 그래서 디지털 커런스 설립자 베리 실버트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달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 형님들 이거 믿으세요. 예. 그래서 2년 전에도 6월 22일에 비트코인 2만 달러 수준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고 당시 비트코인은 4만 달러에 거래되기도 했다. 그래서 요거의 베리 실버트. 자, 여기 오마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형님들. 예, 세력이죠. 아, 세력입니다. 예, 세력이 나와요. 비트코인 올해 10만 달러 전망하는 이유. 예, 오마. 예, 오마. 아, 이 회사가 GB.com이라고, 형님들. 지난 방송, 형님들 한 2, 3년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GB그룹의 현재 CEO. 핑크핑크님께서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예, 감사합니다. 예, 2021년도 코인 건물 주시고 초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핑크핑크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억나시지, 형님들? GB그룹이, 전 세계에서 리플을 가장 많이 판 회사가 이 GB그룹이에요. GB그룹이고,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GB그룹 대표가 2만 달러대 비트코인 7만 개 날렸다고. 이런 거는 뉴스에서는 안 나와. 비하인드 스토리. 이 라인이 되는 분들한테만 들을 수 있는 요런 소스, 형님들. 지금 그거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형님들. 그래서 형님들, 제가 요 친구하고 요 대표하고 전에도 이게 식사 일을 좀 했잖아. 자리를 했잖아. 예, 그 튼튼하신 분도 자리를 참석하셨습니다. 튼튼하신 분. 기억나실 겁니다, 형님들. 아,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자리도 했잖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GB그룹의 대표입니다. 얘네가 그 거래소들이 지금 국가별로 있는데 다 합치면 바이낸스보다도 컸던 곳이에요. 예, 얼마 전까지. 예,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또 앞으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이런 부분.
요때 또 건강하신 분도 같이 가셨습니다. 여기 건강하셨던 분. 예, 여기. 아시죠, 형님들? 예, 눈, 코, 입 다 있으세요. 예, 건강하신 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형님들. 기억나시지, 형님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이게 방송에 또 방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거래소 그 중국의 거래소들이 다 폐쇄됐잖아. 어? 형님들. 그냥 평범해. 뭘 또 이뻐. 예, 그런 멘트 날리지 마세요. 예. 그래서 보면은 어? 형님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중국 거래소들이, 지금 이제 어디로 가느냐. 지금 중국 거래소가 한 뭐 11개, 뭐 12개 폐쇄 얘기가 있어요. 예. 아, 또 치워야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방송에 방해되는 거는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튼튼하신 거 확인하면 됐어. 예. 그래서 지금, 중국에, 요런 거는 아무 데도 소스가 안 나왔지, 전 세계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지금 중국 거래소들이, 쓰촨의 채굴장 얘기도 아무 기사도 안 달았었습니다. 그때 저도 방송에 이야기 들었고, 왜 그러냐면, 라인이 닿기 때문에, 라인이 닿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거래소들이, 현재 어디를 지금 가는 거를 지금 원하느냐, 지금 여기를 심각하게,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어느 기사에도 다루지 않는 거, 중국 내부 소스. 요런 경우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저도 여기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님들. 예. 아시겠죠, 형님들?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거이 현재 중국의 시스템. 근데 이 친구가 뭐다? 어떻게 했어요, 형님들? 10만 달러 전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형님들? 이거 박수. 지금 저 선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형님들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형님들? 아, 요런 얘기 못 하지. 딴 데는 또 빠질까봐 겁나 갖고 뭐 3만 달러도 갈 수 있고 뭐 4만 달, 4만 1천 달러, 4만 1천, 3천 달러. 지지선이야 요지랄하고 요지랄하고 막 요러잖아요. 아닙니다, 형님들. 예, 그런 거. 예, 인기에 영합하는 방송 하지 않겠습니다. 예. 욕 먹기 싫어가지고, 예. 안전 그물망 설치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저. 예. 차라리 틀리고 욕을 먹겠습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의 공급 한도가, 예, 결국 뭐다?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형님들, 다시 한번 박수.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 자산이라는 점과 자산의 희소성 때문에 비트코인의 공급 한도는 결국 폭등으로 이어진다. 형님들 박수. 그래서 오마는 자신의 강세 전망 배경으로는 우선 최근 수년간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졌다는 점과 비트코인 2018년도 초부터 장기간 약세장에 이어지는 동안 시장에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수익률 또한 금 및 기타 상위 자산을 능가하면서 그 수용이 증가했다는 거. 그래서 향후 2년에서 3년 안에 시장 1억 명의 신규 사용자가 더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뒤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신규 이용자들은 지속적으로 급증하지만 신규 사용자들이 미친 듯이 예 들어오고 있지만 뭡니까, 형님들? 신규 사용자들이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미 제한된 공급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미아들 아셨죠? 미아들 요렇게 소스 하나 드렸습니다. 미아들 그래서 지금 요런 이야기 있습니다. 미국 증시 붕괴 온다. 현금 비중 늘려라. 이런 얘기 나와요. 지금 붕괴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누나들 또 아셔야 될 게 요런 거지.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씩 또 빠지고 있는데 얘는 결국 뭐다 형님들? 예, 지분 살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는 이런 부분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거 항상 염려를 해두시고 그때 되면은 예, 알트코인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리에 났던 게 요 피치 얘기 드렸습니다. 피치. 그러니까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가 독일한테도 뭐라 그랬죠? 독일 20% 투자한다는 거. 그거 좀 리스크가 큰 거 아니냐? 변동성이 큰데 각 회사나 뭐 기업이나 뭐 기업 이런 거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회사별로 전부 다 20%를 암호화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거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피치. 그래서 3대 신용평가사 아시는 분 이걸 예습을 시켜드렸었는데 피치하고 또 어디에요? 무디스 그리고 또 뭡니까? 예. 스탠다드 앤 푸어스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 예. 그리고 지금 예. 아프가니스탄이 난리가 났죠. 대통령이 도망가는데 현금을 채우고 예, 국민 버리고 도망가는데 현금을 갖다가 차를 네 대를 싣고 갔는데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예 던지고 갔죠. 현금을 못 들어갔어. 현금 가지고 다니는 거 이거 제정신이 아니요. 비트만삭스리님께서 지난 방송 때 도리 마을 주민들 흥분의 도가니로 너무 들떠서 특사를 놓쳤어요. 특사로 들어가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비트만삭스리님 예 감사합니다. 예 2021년도 코인 건물 주시고 초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트만삭스리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죠 피치 복숭아 선생님들 요거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요거 하나면 되는데 나노 하나면 되는데 요즘 누가 무식하게 현금을 들고 다녀. 그죠 형미아들? 어? 대박이지 않아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빅쇼트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거 시청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에 지금 요런 이야기 했습니다. 10만원 현금 사용 금지. 정세균 화폐 없는 예 화폐 없는 화폐 개혁 공약, 예.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뭐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예, 100만 원 이상은 안 되게끔 하다가 점점 내려서 10만 원권짜리까지 간다는 거 예,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비 규환이 됐습니다. 카불 공항에서 비행기에 매달려 가지고 여기 탈출하려고 비행기 매달려 갖고 추락사하는 이런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님들 누나들이 한번 보셨으면 하는 요거 시간 되시면 요거 한번 보세요. 모가디슈라는 이 영화가 있어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조인성하고 뭐 김윤성 나오고
이런 건데 뭐냐면 소말리아에서 북한 대사관, 한국 대사관 양쪽이 있어. 근데 여기 이제 여기가 88 올림픽 할 때입니다. 88 올림픽 할 때인데 그때만 해도 뭐 그 남조선 공격한다고 막 이럴 때고 지금 남한도 굉장히 경계하던 요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북한하고 좀 교류를 하고 이러면 뭐예요? 국가보안법으로 처리가 되고 북한에서도 남한하고 뭘 이거 한다면 그냥 역적으로 그냥 바로 가는 요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어떤 상황이냐면 갑자기 반란군들이 들어와서 소말리아가 이제 뒤집히는 거지 아프가니스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대사관 이쪽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다 대사관들이 다 막히다가 결국 한국 대사관에 와요. 그래서 한국 대사관하고 북한 대사가 이제 둘이 만나갖고 이제 이곳을 탈출하는 건데 그때도 이런 상황입니다, 형님들. 그래서 제가 형님들 누나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국가가 붕괴가 되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형님들.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렇기 때문에 형님들 누나들 요거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공황이고 이런 부분, 요런 부분도 여기 나오는데 요것도 이야기 드려야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국인 증시 탈출 석 달간 뭐 13조 빠졌다는 거 요런 거 있었고 비트는 친환경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뭐 이분 잘 나가는 분이잖아요. 잘 나가는 분인데 뭐 다음 달쯤에 빠르면 뭐 합의 뭐 이런 거 내용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결과 곧 있을 거고 그건 형님 누나들 아시는 거고 지금 나스닥 중국 기업 지금 금융위기 최악이고 지금 부동산도 지금 중국 작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지금 598이라는 거 있었던 거 제네미 호건 변호사 얘기하는데 요것도 시그널 그래서 비트가 거품이 아니라 진짜 거품은 달러인데 핀으로다가 터트린다는 거 요 보이시죠 형님들 비트의 속도로 도망치는데 활줄에 돈 줄줄 나노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이건데 형님들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우리나라 부동산도 갑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증시에서 지금 다 빼고 있잖아. 증시가 흔들리면 꼭 비트가 흔들리면 알트가 빠지듯이 증시도 다 꺼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 부자님께서 도리님 저희는 모자가 8.15 특사로 입성하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이젠 금과 주식도 정리해서 부자 반열에 한 걸음 다가가시겠다고 해피 부자님께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1년 코인 건물 주시고 초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피 부자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연합회 거래소 줄폐 방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규제 요런 부분 좀 제정하라 요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국내에는 요런 분위기고 자 형님들 요거 박수
테슬라 중고 거래 자동차에다가 지금 예 도지코인 암호화폐 결제 채용한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온달 장군님께서 수강료 납부합니다. 도리님 운영자님도 건강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온달 장군님. 예, 2011년도 커인 건물 제주 초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달 장군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신천지에 온 것 같아요. 예.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미스터 정님께서 저희는 도천지예요. 도천지. 예, 도천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8,000분 정도 들어주시고 계시는데 아,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의 시그널을 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예, 도천지. 자, 그래서 BOT는 도지코인 및 제품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수락한 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아, 이게 마크 큐반이 뭐 도지코인 많다고 그랬는데 형님들 누나들만도 없어요. 1753만원밖에 없어. 이 뭐 투자한다고 맨날 매버릭스 여기 있잖아. 억만장자 마크 큐반이 도지는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공개했는데 1753만원이요. 형님들 누나들 그 포트폴리오 중에 제일 적게 갖고 있는 코인들 보다도 적게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래놓고서는 맨날 예, 옥시시를 터는 거야, 지금. 그래서 형님 아들 트위터 주도의 탈중화, SNS 프로젝트 블루스카이 GCash 개발자를 책임자로 임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트위터가 나가가는데 이게 탈중화 형태로 진행되는 거 지갑의 기본 옵션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거이 트위터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이 부분 중요하다는 거. 자, 형님 아들 박수. 마크 큐반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치 형님 아들? 제일 형님 누나도 포트폴리오 적은 거보다도 적게 갖고 있어. 정원 맞아야 돼. 저 정도면은 그 기만하는 거지. 사람은 기만하는 겨. 야, 자 형님 아들 아마존입니다. 암호화폐 상품 수석 예, 모집 중. 어떻게 돼요? 아 아마존이고 뭐고 내가 다 들어간댔지 형님 아들. 아마존이고 월마트고 다 들어간댔지. 지금 이거잖아요. 해당 직무는 암호화폐 투자 및 파트너십도 예, 파악해야 된다. 뭡니까? 파트너십 다 하고 암호화폐 투자까지 지금 다 진행한다는 거예요. 뭔 소리요? 형님들 누나들 코인 산단 얘기요. 어?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뭐야 형님들? 형님들 누나들 포트폴리오에 월마트가 투자하겠다 이 얘기요. 형님들 박수. 담당자가 뭐다? 암호화폐 코인 투자하실 수 있는 사람을 예, 데리고 온다. 우리 포트폴리오에 돈 넣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서 전 세계 최대 전자상 거래 아마존도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거. 한때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한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아마존은 이를 부인했지만 뭐다? 아마존은 지금 비트코인 결제 수단을 조만간 채택합니다. 예. 부인해도 우린 다 알아. 예. 그래서 월마트 전문가 채용한다는 거. 올해 초 월마트는 헤이즐이라는 핀테크 부서를 만들었다. 대형 유통업체가 2000년대 초 미국 은행을 인수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이후 소비자 금융 파이 한 조각에 대한 욕구를 잃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지금 예, 은행 관련 사업 이런 부분도 계속 신경 쓰고 있다는 거. 핀테크 관련된 이런 부분도 신경 쓰고 있다는 거. 자, 미 타이거 글로벌 코인베이스 주식을 예, 사고 있다는 거. 7,754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7,700억 원어치. 지금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형님들. 지금 뉴스에 기록 안 되고 그냥 외부 장외에서도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 지금 SEC 쪽에 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주식을 사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형님 요거 박수. 뒤집니다. 뒤져요. 자, 형님 보이십니까? 유명 투자 프로그램 진행자 케빈 오리어리 암호화폐 투자 비중을 늘린다는 거. 트위터를 통해서 예, 포트폴리오 비중의 암호화폐 할당량을 늘리고 있다. 뭡니까?
우리 코인들 산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암호화폐 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는 거. 우리 포트폴리오. 자산관리자들 그레이스케일을 통해 비트코인에 노출되고 있다. 아, 투자사들은 전부 다 지금 코인베이스나 아, 마이클 세일러 관련된 주식을 사거나 지금 뭡니까? 여기 자산관리사들을 통해서 신탁을 이용해서 그레이스케일을 지금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거. 다시 박수. 그래서 미 증권거래위원회 새로 접수된 4개의 자산관리 회사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을 주식을 취득하여 기관에 디지털 자산을 채택했다는 증거가 추가로 제시가 되고 있다. 기사는 안 나지만 계속 하고 있댔죠, 형님들. 지금 그것을 형님들은 그냥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 트위터 피드인 매크로 코프 에서 예, 처음 보고한 바와 같이 예, 6월 30일 신규 서류에서 예, 보유량 공개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예, 8만 8천 개에서 예, 10만 개로 늘리고 지금 9만 3천 개에서 12만 개로 늘리고 이렇게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 SEC 서류에 따르면 예, 4군데 사고 있다는 부분 방금 이야기 드렸습니다. 미 CBOE 산하 투자기업 비트코인 투자 신탁을 출시한다는 거, 요것도 대박 뉴스. 뉴욕 증권거래소, 예, 시카고 증권거래소 두 군데 있다는, 두 개가 거의 양대 300이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서 뭡니까? 비트코인 투자를 선물에 이어서 투자 신탁을 출시했다는 거. 다시 한번 박수. 그래서 17년도 12월에 비트코인 선물 처음 시작한 이후로 파생상품 거래 소지만 2019년 6월 거래를 잠시 정지했었는데 지금 뭐예요? 다시 지금 선물 구조의 상품을 예, 신탁을 비트코인 투자 신탁을 예, 지금 오픈한다는 그런 겁니다. 비트코인 펀드 투자 신탁의 일종으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의한 영향을 억제하려는 구조로 취한다. 비트코인 선물 및 계약 및 캐시의 비율을 액티브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예를 들어 가격 변동성이 높아졌을 때 펀드에 있는 비트코인 선물 비중이 축소된다는 거. 약간의 리스크 부분도 조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CBOE 얘네들도 들어왔다는 거 계속해서 확장시킨다는 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더리움 활용한다는 거. 금사랑기님께서 전 특사 양보했어요. 좀 천천히 갈게요. 사랑기님 감사합니다. 예, 2011년도 코인 건물 주시고 초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기님 화이팅! 예,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형님들 요로코롱.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간다. 그리고 인텔 코인베이스 주식 소유 암호화폐 시장 진입했다. 형님들 박수. 다 들어오는 겁니다. 암호화폐, 그러니까 형님들 누나들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고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3쿠션으로 투자를 안 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뭐 하나도 걸친 거 없다. 예, 버리세요. 예, 슈렉이 주식됩니다. 지금 다 들어왔어요. 얘기 안 했지만 페이스북이고 뭐고 다 들어왔다고 그랬지. 전에도 아마존이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인텔까지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인텔은 현재 3,000개가 넘는 코인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소름 돋는 거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주식 3,000개를 소유했다는 이런 부분. 자, 형님들 요 박수. 자,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비트코인보다 예, 이더리움을 보유할 가능성이 예, 있다. 그래서 싱가포르 국민만 따라가면 금융 재테크 잘하는 거다. 거기까지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금융화폐 거래소 재미니 금융 플랫폼 시들리 정보 제공 업체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암호화폐 투자가의 5분의 4인 78%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코인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그냥 갖고 가라 이 말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거의 70%, 카르다노가 40%,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르 포트폴리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형님들. 그래서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4,000명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67%가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암호화폐 보유자의 3분의 2가 대유행 기간 동안 디지털 자산을 보유를 늘린 것. 그러니까 작년 올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보유량을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투자하지 않은 사람 중 3분의 2는 뭐다? 중2라서 투자를 못한다. 아는 것도 아예 모르면 투자를 하는데 쥐뿔을 알아서 투자를 못하는 거 이런 경우가 3분의 2가 지금 중2다 차가운 몸이다라는 이런 거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만 지금 암호화폐를 안 하다고 있다는 이런 겁니다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의 34%는 향후 12개월 내에 시장에 진입할 거다. 이때 되면 그 인생 배려버린 인생이라고 얘기드렸습니다. 형님들. 지금 코인을 안 갖고 있다. 이 인생 끝난 거예요. 태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이번 생에서는 뭐 뒤집고 뭐 할 거 없어. 그냥 다시 태어나야 돼. 답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 드렸고.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디파이고 인플레이션 헤지로서는 대체 불가통인 NFT가 있었다는 거. 싱가포르 암호화폐 보유자의 80%가 남성이고 34세 미만이라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박수. 젊은 인력들, 젊은 사람들이 생산력이 활동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코인에 투자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소유한 여성은 남성들보다 중위소득이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서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은 진짜 하이 퀄리티라는 거예요. 남성분들 자체도 투자하는 거는 똑똑하신 이런 분이지만은 이런 분들보다 여성분들이 투자하신 분들이 더 하이 퀄리티라는 거. 그래서 정말 앞서가시는 분들이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암호화폐 보유자 64%가 디지털 자산의 포트폴리오 5%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 반면 18세에서 24세 전부 전체의 5분의 1은 투자액의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에 있다. 그러니까 몰빵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은 거의 몰빵입니다. 젊을수록. 스위스 레온테크, 독일 오스트리아로 암호화폐 서비스 확장. 형님들 박수. 돈나무 언니는 더 사고 있습니다. 돈나무 언니는 파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스위스 금융기관 레온테크 ICF 뱅크가 제휴하여 독일과 오스트리아 기관의 투자자와 개인 고객에게 디지털 자산을 제공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뭐예요? 은행에서 코인 사는 이런 시대가 왔다 이 말이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18개의 암호화폐의 노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뭔 소리요? 은행 갔는데 고객님 은행 가는데 뭐예요? 호객님 코인을 사셔야죠 하면서 이렇게 드림 있는데 뭐다 형님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캐시, 리플, 까르라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수. 보셨지 형님들? 호객님 은행 가는데 이 얘기한다고 스위스하고 뭡니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갔는데 뭡니까? 호객님 요즘 비트코인이 핫한 거는 아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비트, 리플, 뭐 에이다, 이더리움 요 정도는 사셔야죠 한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 코인 가격 상승을 이끈다 이 말이지. 최주홍님께서 무식해서 특사 못 들어간 1위입니다. 오늘도 도리님이 무식하다는 단어 쓰실 때마다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럴 리 없어요. 제 방송 들으시면 6개월만 들으시면 강사 뛰셔도 이상이 없습니다.
예, 2021년 코인 건물주 되시고 초대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엄청 멋쟁이신 것 같습니다. 최쭐님. 예, 2021년도 코인 건물주 되시고 초대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쭐님 화이팅! 예,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 이미지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엄청 멋쟁이신 것 같아요. 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 ICF 뱅크 관리위원인, 멤버, 예, 사샤 린노는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 운영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뭡니까? 다들 고객 입장에서 미친 듯이 코인을 사고 싶어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여기에요. 형님들. 스티븐님께서 축 특사라고. 예, 2021년도, 예, 아, 이것도 제가 또 실수를. 아, 요겁니다. 아, 스티브님께서 또 후원을, 예, 아, 특사로 들어오신 형님들 누나들 모두 축하드린다고 스티브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 예, 2021년도 코인 건물 주시고 초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븐님 화이팅! 예,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티븐님. 자, 형님들. 카나다. 아까도 나오셨습니다. 카나다의 약 30%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거의 외국에서, ETF 거의 가장 먼저 신청한, 패스가 된 데가 지금 캐나다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거기서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가 30%예요. 아, 뒤집니다. 형님들 요거 박수. 캐나다인의 거의 3분의 1이 디지털 자산의 자금의 일부를 할당하고 있다. 뭡니까? 30% 끝난 거예요, 형님들. 나머지 70%의 인생은 끝난 거지. 투자자들이 5% 미만 암호화폐를 투자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의 28%가 실제로 디지털 자산을 구매를 했고 자세히 살펴보면 85%가 비트코인에 노출되어 있고 75%가 이더리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형님들 다 형님들 누나들 코인이라는 거. 캐나다인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안전한 전략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유는 5%만이 반대로 대답했기 때문이다. 21%는 주식을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65%는 국채가 가장 안정하다고 차가운 응답을 했다는 거. 요번에 1억이 넘어가면 이분들 뭐예요, 형님들? 몰빵으로 다 바뀝니다. 몰빵으로 바뀌어요. 코인을 5%만 투자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코인을 공부하면 볼수록 거의 몰빵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10만 명의 캐나다인 중 2만 명, 그러니까 5분의 1 토막이 지금 뭡니까? 12개월 동안 암호화폐를 검색했습니다. 1년에 213% 증가한 수치다. 그냥 이겁니다, 형님들. 아시겠죠, 형님들? 다시 한번 박수. 그래서 캐나다는 지금 ATM기가 미국 다음으로 많다는 거. 그리고 이거이 중요한 거. 형님들, 요거 박수. 베트남이 27개국 중 암호화폐 채택률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집니다, 형님들. 지금 이게 제일 좋은 뉴스예요. 그리고 여기 또 뭡니까? 인구들 제일 많은 애들. 예, 인도.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 예. 지금 얘네들 뭐 2억 4천. 예, 지금 인도가 뭡니까? 아, 지금 한 11억 되나? 12억 되나? 3년인가 한 5년 정도 있으면은 지금 얘가 중국 제끼잖아. 스티브님이 특사 당첨된 거 압니다.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까지 예, 축하드린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야기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왜 암호화폐를 샀냐 이거야. 편리하고 저렴한 송금과 금융의 포괄성 개선 채택이 주된 요인입니다. 그리고 유럽, 아시아, 북남미 72개국에 4만 2천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했는데 베트남 응답자 중 41%가 암호화폐를 구매한 적이 있다.
고 답하면서 채택률이 가장 높았다는 거 전에도 이야기됐지. 제가 형님들 베트남에 살았잖여. 대대손손 부자님께서 리플 200만 개 정도 가지고 있으며 투자 비용의 70% 정도입니다. 리플 비중을 줄여. 2021년도 코인 건물주 되시고 초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왜 줄여? 어? 왜 줄여? 지금 초인 아니세요? 예. 부자님, 대대손손 부자님. 아, 대박입니다. 재벌 다시 한번, 재벌 한번 다시 뛰셨네요. 아, 200만 개면, 아, 일단, 스타트가 200억 출발이죠, 행미아들. 박가현님께서 특사로 텔방 입성했어요. 감사하신다고? 예, 감사합니다. 박가현님. 예, 2021년도 코인 건물 주시고 초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연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 200개 아니죠? 200만 개지? 예, 200만 개. 그냥 들고 계세요. 그냥 재벌 됩니다. 예. 그걸 왜 옮겨? 욕심이에요. 욕심. 대박이신데. 아, 오늘 살벌한 나티분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예. 아, 초인이신데 이러면, 아, 이상해지잖아. 예? 고수, 중수, 영웅분들이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예. 아, 초인분들은, 초인분들은, 예. 아, 질문을 게시판에 해주세요. 예. 베트남의 높은 암호화폐 채택률이 송금에서 기인하고 있다. 뭡니까, 형님들? 써보니까 싸고 좋다, 이 말이요. 이거 현실이요. 기술이라는 거지, 형님들. 이거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예, 응답자의 30%가 암호화폐를 구매한 적 있다. 뭡니까? 인도, 인도네시아 뒤진다고 형님들. 말레이시아에서는 30%, 필리핀에서도 30% 암호화폐 규모가 있다. 동남아 자체가 인구가 제일 많잖아, 전 세계에서. 근데 전부 다 뭐다? 암호화폐 중이다. 힘이 나려고 박수. 그래서 남미, 브라질의 22%가 암호화폐를 구매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급등, 엄격한 자본 통제, 금융 전망의 악화 등으로 전부 다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는 부분 대박입니다. 그래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거 베트남이라는 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형님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아까 소리온도 보시다시피 잘나가는 선진국일수록 혹은 공산국가일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남아 시장이나 기타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더 열심히 이분들이 편의에 의해서 해외에서 일하면서 자국민들에게 가족들에게 송금하실 때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아무리 부정해도 필요에 의해서 남미와 동남아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란 그런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도 차를 이용하는 것, 그것이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형님들 누나들께 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는 코인을 부정하는 것은 기술을 부정하시는 것이고 기술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 부적응자가 된다. 결국 코인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 부적응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코인을 부정하는 것은 기술을 부정하는 것이고, 왜? 코인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술에 의해서 수수료와 빠른 송금에 의해서 쓰고 있잖아. 그래서 코인을 부정하는 것은 기술을 부정하는 것이고 기술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 코인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 부적응자이다. 요렇게롱 정리를 하겠습니다. 멤버십 후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좋은 소식으로 목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이상 도리로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